시간도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를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 가운데서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했던 찬양처럼 정말 주님을 정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예수를 믿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해 걷기를 원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체험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함께하시는 이곳, 주께서 통치하시는 이곳,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정말로 섬기겠다는, 주님만 정말 좋아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우리 교인들의 기도로 정말 이렇게 깜짝 놀라서 깨실 정도로 그랬던 그 말씀을 듣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소름이 끼쳤던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가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양자의 영으로 인하여서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녀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그 고난도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때로 우리 살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 고난이 있고 그렇지만 정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님이 우리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때 그 영광을 같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조금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타나 주시옵소서.